하신 데스까? 뭐 하신 거예요? 어떻게 구분할까? 도둑 외국인. Let's go. 요 키로 타코 벨. 좋은 하루 보내고 있어요? 네. 행복하세요? 뭘 드세요 지금? 타코야키요. 타코야키. 근데 일본 밥이잖아요. 우리나라 밥 아니에요. 창피하지 않아요? 미사 어디 있어? 야, 그랬어. 공연 준비? 확인할게요. 얼마나 안전하는지. 하나 둘 셋. 아이고 조심해야지. 이런 줄. 나쁘지 않네. 마음에 안 드는 부분 봤어? Made in China. 뭐 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입고 계세요? 저희 오늘 파티에 놀러 가요. 파티? 15살인 것 같은데. 저 200살인데요. 200살? 외계인 나이로 200살. 외계인이에요? 네. 한국에서 외계인 있어요? 미친 것 아니에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새로운 쓰레기통인데 벌써 고장났네. 이런 행사 있을 때 도둑 원래 많이 있어. 근데 외국인도 많아 있어. 어떻게 구분할까? 도둑 외국인. 도둑이 외국인. 만져도 돼요? 아, 당연하죠. 우와, 나쁘지 않아. 특히 요즘 이런 색상 트렌디죠? 네. 도둑 보셨나요? 제가 지금 동네 검사하고 있어요. 도둑 있는지.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좋습니다. 레드로드 비보이 축제 있다고 네. 들었는데 어디 있을까요? 지금 레드로드에 있는데 비보이 못 봤어요? 여기. 이런 사람 못 보셨는데? 이상해요. 상수역까지 가야 돼요? 네. 아 정말. 일본인ですか? 아, 한국 사람, 일본인.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입고 오셨어요? 메이드 카페 알아요? 메이드 카페. 아, 소문 들었는데요? 네, 메이드 카페 있거든요. 러브 엔젤이라고. 러브 엔젤? 엔젤. 엔젤? Yes. 왜 젤? 엔젤에서. 아, 엔젤. 아, 천사. 네, 천사. 아, 메이드 카페. 영어 단어 어려워요. 아, 그럼. 외국인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평해. 범죄율 더 높아요. 뭘 드세요? 뭘? 매매! 아! 이상한 것만 먹어 이제 어린 시대가. 너무 꼰대된 거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야. 조금 건드리면 괜찮아. 우리나라 문화 보호할 수 있으니까 이거 좋아. 잘생겼어요? 오, 키가 크네? 키가 크고 잘생겼어요? 얼마나 좋아요? 나도 이 정도까지 키가 컸으면 오! 아! 오늘 안전한 날이었어요? 문제 없어요? 좋습니다. 영어를 잘 몰라가지고. 아 맞아, 저도 영어 잘못해요. 시민들 안전해요? 지금 상황 좋아요? 예,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드디어 시작할까 이 행사? 실망합니다. 이 외국인 여성분들이 브레이크댄스 하나도 안 했는데 그냥 춤? 저도 이런 춤 할 수 있는데? 와, 역시 차이 있네. 우리나라 팀 너무 좋아, 너무 잘한대. 홍대에서 여러 재미있는 행사 축제 있었어. 비보이 그 영품 파는 반지 파는 축제 있었고 그리고 비버스킹 이런 그 사람들 즐겁게 홍대에서 있었으니까 내가 너무 행복해. 얼마나 즐거워. 아,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행복하면 너무 좋아. 그리고 내가 순찰님들에게 경찰님들에게 물어봤는데 오늘 범죄율 제로.